바닥 타일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걸레바지라고 부르나요?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저속 안에는 제가 아직 열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타일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. 근데 제가 어떤 타입의 이 베니티라고 부르는데요. 세면대를 살지 몰라서 요즘에는 특히 바닥에 이렇게 다리가 보이는 타입도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배관 저희 같은 이집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이 밑으로 내려가는데요.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더더구나 타일을 끝까지 다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바닥을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물도 바닥에서 나오고 저기 하수구 나가는 것도 밑으로 가서 타일을 끝까지 가지 못할 것 같고요. 또한 바닥도 최대한 이렇게 막혀 있는 타입으로 구입을 해야겠습니다.